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은 열심히 책을 쓰시는데 그분들이 책을 쓰는 속도만큼 책을 읽지도 않으시고 예. 읽을 계획도 없으시고 도무지 지식에는 흥미를 잃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북 언더스탠딩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 그래도 북 언더스탠딩을 종종 본다는 이유로 네. 나의 교양에 대한 투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예. 이걸 보고 저도 하여튼 생생한 증언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너무 좋다. 참 좋다. 마치 예. 책 읽은 것처럼. 예. 저희는 또 계속 그렇게 해드릴 예정인데 네.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고주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자꾸 광고에도 집중을 해줘야지. 책 얘기한다고 책 얘기만 폭 빠져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한다.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냥 안 되면 저희도 접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 무슨 책인가요? 오늘은 집단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아주 멀리 바다 건너 호주 국립대에 계시는 분인데 이 책을 쓰셨고 그렇습니다. 호주에 계신 분을 이 책을 쓰셨다는 이유로 저희는 납치해 호주에서 와서 호주에서 날라와라. 비행기표는 못 드린다. 그냥 알아서 오시라. 네. 그래서 알아서 오시니 네. 예, 박귀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오셨습니까?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아, 네네. 와. 호주는 저희하고 이틀 된다? 지금 남반구 북반구니까 시차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시차는 별로 안 나죠? 한 시간. 네. 호주 국립대는 서울대하고 비슷한 겁니까? 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처럼 호주 네, 네. 내셔널 유니버시티입니까? 네네 비슷해요. 아. 분위기도 호주, 좀 비슷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영어가 아니에요. H-O-J 이거 알아요. 호주 국립대는 호주의 수도에 있나요? 네네. 대학교 얘기도 좀 잠깐 해주세요. 수도가 어디게요? 호주의 수도 멜버른이 아닐 것 같아. 이걸 물어보니까 멜버른이 아니야. 어디지? 어디입니까? 캔버라요. 캔버라 잘 모르. 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호주, 아무도 없지. 호주는 왜 이렇게 수도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세종시처럼 그 세종시가 호주 캔버라를 따라서 그걸 디자인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호주 수도를 정할 때 네. 멜번이랑 시드니랑 이렇게 싸워갖고 예. 그 중간에 있는 캔버라로 미들 오브 노웨어로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정한 행정 도시처럼 그냥 계획 도시로 네. 만든 거군요. 네네네. 전부 다 계획적으로 이제 도로부터 시작해서 예. 네, 그걸 만들어갖고. 시드니와 멜번 중간쯤에 어느 정도 자동차로 달리면 나옵니까? 멜번에선 5시간, 시드니에선 3시간 반. 그 네. 가운데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멀구나. 네네. 어느 나라나 사람들은 똑같아. 네. 우리나라도 지방 균형 발전한다고 특정 지역에 혁신도시 만들려고 하면 네. 이 혁신도시를 어디다 둘 거냐를 두고 지방에는 원래 지방에 이른바 힘 좀 쓰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두 개씩. 네네. 뭐 경상도 하면 경주와 상주,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 원래 그래서 그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주와 나주가 싸운다고 혁신도시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 또 어중간한 가운데다 박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집단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최소한 지고 싶지는 않다. 이기지 않더라도. 그래서 항상 최악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네. 집단의 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이 책은 교수님이 약간 집단 심리?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책입니까? 네네. 무슨 책입니까? 제가 집단 심리를 공부를 해서 그걸로 박사를 받았는데 이제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집단이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그다음에 집단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기업 안에서 팀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집단을 제대로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거를. 요거 잘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좋은 거네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네, 네.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모르고 있는 집단의 힘이 나를 인플루언서 있다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중간중간 설명하시면서 영어가 먼저 떠오르시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영어가 좀 아는 편이에요. 그러니 얼마 전에도 제가 영어로 인터뷰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한국말로 뭐냐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배워보죠. 그럼 어떤 내용부터 배워야 됩니까? 네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왔는데 예. 제가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제가 실험도 좀 약간 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설명을 제가 잘 드리려고. 네. 이 위에 있는 줄,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줄, 어떤 줄이 더 길어 보이시나요? 아, 이거는 교수님, 이건 조금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교수님 실망입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정말요? 아니, 이렇게 가, 교양이 많으시다. 이거는 저러면 3프로 TV 같은 곳에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오케이, 뭡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반영, 이건 반영. 이쪽. 네. 이 회색. 가, 가운데 회색과 검은색 바탕의 회색 네. 중에 어떤 게 더 짙은 회색이냐. 네네.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약간 옅은 회색. 가운데 있는 왼쪽이 더 진해 보이겠지만 그쵸. 알고 보면 아이고, 똑같은 회색이야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착시 효과라는 예.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과 다른 판단을 우리가 눈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쉽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볼 때마다 다르긴 달라 네. 보여요. 분명히 길어, 길어 보여. 이 길이를 재고 이 길이를 재서 비교를 하면은 이 줄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길이가, 있잖아요. 예. 시각적 착각이란 말이에요. 저 폰조 일루션, 저 피라미드 안에 있는 두 개. 네. 저것도 길이가 같은 거죠. 위에 수평선과 아래 수평선이. 네네네네. 분명히 위에 이렇게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희한해. 사람 눈이라는 게 진짜 이 시각적인 착각은 우리가 에러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심리적인 착각은 에러를 알기 힘들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시각적으로는 같은 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재보면 정확하게 알죠. 되는데 예. 심리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솔직히 되게 많은데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힘들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네? 또 하나의 착각.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 저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착각은 야. 사람 얼굴이 없는 곳에서 사람 얼굴을 보게 인간의 시각이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방추상 얼굴 영역이라는 부분이 발달되어서 사람 모양만 보여도 얼굴 모양만 보여도 우리가 어, 저 구름 산타클로스 같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발달됐을까요? 왜 자꾸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느냐? 네네.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고 너 구름 같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구름을 보면은 구름으로 보이고 그냥 사람 얼굴을 보고 아니면 다른 걸 보고 구름을 보진 않는데 예. 사람이 얼굴이 없는 데서도 사람을 자꾸 눈이랑 찾으려고 코 해. 입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교수님, 그 질문은 저게 사람 얼굴의 형상이 아니라 사과 같은 과일이거나 내지는 뭐 악어 같은 동물이라면 네네.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눈이 쏙 쏠려서 어머나, 저 구름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네네네. 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그런데 사람 얼굴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눈이 쏙 빨려들면서 바로 보이는 거다, 그 말입니까? 네네네. 아. 혹시 그럼 사람은 사람에게 저렇게 빨려들고 개는 개한테 빨려들고 그런 겁니까? 할까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 검정색 점만 봐도 거기에 반응해서 혀를 내름. 아, 파리 파리 파리. 파리인 줄 알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거군요. 보고 그러니까. 싶은 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치킨에 반응하거나 콜라에 반응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왜 사람에 반응하느냐 그 질문이죠. 사람이 친숙하니까 사람은. 친숙하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 아니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썸띵을 빨리 파악하고 캐치하는 게 너무나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가 날씨에 관심이 많듯이 사람은 생존하려면 관심이 많게 되어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듯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네네. 이런 대답은 심리학 정말... 논문을 써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호주 국립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질문과 질문 답이죠. 네. 이거는 유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이제
그 구름과 얼굴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예. 설명을 한 책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착안을 한 겁니다. 인간이 이제 사람 얼굴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아주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해를 입혔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자기 엄마나 부모님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얼굴을 보고 얼굴을 구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에러죠. 얼굴이 없는데도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개구리는 검은 점이 그냥 콩일 수도 있는데도 일단 혀부터 자동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구리한테는 파리가 아주 중요한 생존 양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달이 된 거고 사람도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생존의 중요한 네네. 문제라서 야, 이 프로 얘기가 맞는 거네 그럼.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실험인가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착각을 우리가 아주 인지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같은 구름 같은 경우에만 봐도 사람 얼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람 얼굴 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으로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예. 이 실험에서 이제 참가자가 실험실로 온 다음에 이제 동전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앞이 나오든 뒤로 나오든 이제 개인 방으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개인 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혼자 여태까지 계속 혼자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개인 방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한테 여기 당신 말고 참가자 둘이 더 있다. 근데 당신의 임무는 이 15불을 이 참가자 두 명한테 나눠주는 것이 당신의 임무이다. 이게 이 나눠준 돈은 다시 당신이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참가자 둘은 당신이 볼 수도 없다. 본 적도 없죠. 참가자 둘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예. 뿐이니까. 그다음에 이 돈을 이제 나눠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사람이 한쪽은 뒷면이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네네. 같은 뒤가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고 이 질문이 앞면 나온 두 사람인데 선생님은 뒷면이 나오셨지만 앞면 나온 두 사람한테 15불을 쪼개서 나눠주세요.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네네네네. 그게 영향이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잠시만요.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나머지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네. 한 명은 뒷팀, 한 명은 앞팀. 아, 그래. 요게 달라야 되겠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같은 내가 뒷면이 나왔는데 뒷면, 앞면 나온 사람에 나눠주세요. 하면 왠지 뒷면이 좀 더 친숙함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나눠준다. 그래서 선생님은 뒷면이 나오셨는데 저 두 명은 뒷면, 앞면 이렇게 나왔어요. 15불을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묘하게? 그래도 뒷면한테 그냥 더 준다. 주지 뭐. 기분이다. 앞에 실험은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나눠주는 사람인지 대조를 하기 위해서 한 네, 거고. 네. 신기하네. 재밌네 이제. 그게 뭐라고? 그랬더니, 동전 그게 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어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어머나. 이 빨간색이 이제 뒷면 앞면 팀인 거예요. 네. 여기서 maximum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차이를 많이 주게 예. 하는 10 나한테는 14. 내 팀한테는 14. 내 팀에 아는 사람한테는 1.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대다수가 그런 초이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둘 다 뒷팀이거나 둘 다 앞팀이거나 둘 다 인그룹이거나 둘 다 아웃그룹인 사람인 경우에는 최대한 공평하게 7, 8 아니면 8, 7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메저리티가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야 그게 뭐라고 그게 영향을 미칠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냥 같은 홍팀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배분할 때 좀 유리하게 배분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상에 동전도 앞뒤가 있는데 그럼 같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부터 시작해서 너 고향이 어디야? 야 너 한국인이구나 처음 봤는데 그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집단이라고 하면 common history 예. 같이 지내왔거나 아니면은 common interest 예. 같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누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
같은 한국이라 그러면 나 한국인 그 사람도 한국인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 경우에는 이 다른 참가자 둘한테 돈을 배분을 해주는 참가자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어사인먼트가 됐잖아요. 예. 그냥 동전 던져서 앞 뒤가 나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no history. 아무런 배경도 없어. 그렇죠. No common interest. 그냥 돈을 그냥 분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분배 당한 사람이 나한테 뭐 10% 떼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볼 일도 없고.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집단이 없는 데서 사람은 집단을 본다. 야. 네. 집단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사람 얼굴 찾듯이 자꾸 집단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나 보네요. 네, 그냥 집단이 없는 데서 집단을 자꾸 잡으려고 그랩 하려는 그런 심리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다가 안 맞으면 혹시 신발 몇 신으십니까? 어, 똑같네 나랑 265. 와 이런 데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이 호울 집단 호울을 만든다. 네네. 저런 건 인간은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나 혹은 추론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시 시대로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집단에서 생활하고 집단에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특히 인그룹 아웃그룹 우리가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아웃그룹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웃그룹을 만난다는 것은 전쟁이나 컨플릭트를 의미했기 때문에 아웃그룹을 피하거나 혐오하고 내 집단을 더 인그룹 페이버리티즘 내 집단을 더 위하고 그런 것이 이제 발달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연한 상황에서는 누가 내 편인지를 빨리 일단 찾아내려고 한다. 아무 기준이 없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피부색이 같거나 키가 비슷하거나 성별이 같거나 심지어는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죠. 그 본능적으로. 그건 이제 본능이네. 본능.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본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요? 왜냐하면 인종차별.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수렵 채집 이런 사회에서는 같은 인종만 살고 같은 인종끼리만 교류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이 되면서 다른 인종의 사람도 내 그룹처럼 대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지 더 화합이 집단이 화합이 되는데 이제 계속 나눠지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제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섭취하게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돼 있잖아요. 영양소를 섭취할 때 그것 때문에 지금 비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런 지방을 축적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렵 채집 시절에는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기제였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양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해가 되는 거죠. 건강에. 그것처럼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환경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뀐 거군요. 그건 유전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발현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도 즉 예를 들면 저런 건 약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느낄 것 같아요. 나는 주변이 다 나보다 강하고 무서우니까 어디 끼어 있어야 편하니까 끼어 있어야 편하기도 하고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위험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예를 들면 어린이들 집단에서 그런 게 더 심하다든가 여성 남성보다는 여성들 집단에서 저런 게 더 심하다든가 그런 결과도 있습니까? 그 제가 책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 집단 차별을 더 많이 한다. 많이 한다.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룹을 나누는 결과네요. 자존감. 내 그룹과 저쪽 그룹을 나눠야 되니까.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피해받을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차별도 더 열심히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런다는 거죠. 네네네. 야, 그러니 이 프로는 얼마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구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지구인이다. 왜 국적을 가르냐. 축구 볼 때도 왜 응원해야 되지 이해를 잘 못하잖아. 도대체 왜? 난 스포츠가 재미없잖아요. 내가 도대체 편이 없어. 편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똑같은 짓을 왜 저러면 45분 동안 똑같은 짓을 하지?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그 결과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불편해.
제가 늘 그래요. 저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 나도 회사 다닐 때 옛날에도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혼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지구인이지 지구인. 네. 네. 집단의 심리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행동 따돌림에 대한 것입니다. 뭐예요, 저게? 무행동 따돌림 뭘까요? 보통 따돌림이라 그러면 이제 예. 사람이 해코지를 하고 안 그러면은 뭐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이제 뭐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런 걸 갖다 따돌림이라고 분리 이제 영어로는 분리라고 하는데 네. 또 그거와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 네. 아. Silent treatment. 네. 그런 거를 이제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해서 예.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합니다. 예?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킵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공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내 한 세네 명이 같이 오더니 이제 원반 던지기를 같이 하자고 예.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원반 던지기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원반 던지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몇 번은 자기한테 이제 원반을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원반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 내가 너무 못했나 아니면 아 내가 너무 멀리 있었나 아니면 뭐 어떻게 왜 나한테는 안 주지 그러면서 이제 벌 받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예 네, 그래 벌 받는 사람 서 있다가 이제 집에 터벅터벅 이제 오게 되는데 예. 오면서 아니 내가 원반 던지기 선수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쁘지? 기분이 거지 같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오스트라시즘을 연구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이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 오스트라시즘을 자기 첫 번째 부인이 계셨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이제 기분이 나쁠 때마다 자기한테 말을 안 걸더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동료 취급을 그냥 안 하는 투명 인간 투명 취급을 인간 하는 취급.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부인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왜 이렇게 자존심이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연구를 더 네. 열심히 하게 됐다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의 집단 따돌림 사례도 요즘은 뭐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같은 카톡방에 있어도 제가 말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나머지들끼리 말하고 뭐 그쵸. 이런 식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그 약한 사람들일수록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싶어하고 그러니 거기서 배제시키는 거가 처벌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연구 결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feeling of existence, 자기 존재 가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feeling of control이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렇지, 상태잖아요. 뭐라고도 안 하고 갖고 오지도 않으니까. 네, 예. 내가 뭐라 그러면 나만 미친 사람 같고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이게 분리만큼 힘들 것이다. 심리적으로. 회사에서 우리 직원 내보내고 구조조정할 때 그때 그렇게 해요. 그냥 그쵸. 일도 안 주고 자리만 가서 저기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 책상 벽 보고 있는 책상 만들고 말도 시키지 마. 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독방 수감 하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진짜 거. 나쁜 수감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휴먼 이런 액션을 아예 끊어버림으로써 상당히 심리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은 거기서 잘 놀지. 지가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잘 놀죠. 눈치가 없죠. 눈치 없는 거지. 야 자유다. 우와. 대박. 아무도 관심을 안 줘. 대박. 고맙네. 그러니까 저렇게 원반 던지기 할 때도 아무도 나한테 안 줘도 와. 내 귀찮았는데. 야, 잘 던지네. 와. 잡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그것을 착안해서 이제 이런 연구 패러다임을 만드셨어요.
공놀이 패러다임.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네, 아저씨. 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the converse, train ride conversation paradigm 이렇게 기차에 있는 것 같이 했는데 이 사람 빼고 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 사람 누구 양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야, 진짜 잔인하다. 그래서 이제 어머나. 기분이 얼만큼 나쁜지를 조사를 예. 했는데 보통 사람은 20초 만에 기분이 지금 저기 옐로 라인 보시면은 이게 따돌림 네네.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 네네. 그게 확 내려가는 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네네. 0일수록 네네. 기분이 나쁜 건데 네네. 내려가더라. 네네. 이렇게 되고 아 이거는 처음에 이거 대충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오스트라시즘을 느끼는 거예요. 따돌림을 느끼게 되면 immediately, reflective, 본능적으로 바로 pain, 바로 pain 작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lexive stage,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저래서 그런가? 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디프레션이 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혐오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긴다. 네네,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리서치를 유럽 네. 유럽의 어떤 학교에서. 네.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경제학자가 어디언스 중에 한 명으로 오게 됐는데 네. 경제학자들은 이제 selfish human being, economic utility function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스즘 당할 때마다 따돌림 당할 때마다 돈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득인데? 그러면은 괜찮지 않냐? 그래도 사람들이 따돌림을 싫어할까? 그래갖고 이제 이 실험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패러다임에서는 이 돈을 이 공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받을 때마다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을 받다가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이 두 배로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받으면 이득 경제적으로 이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밤이잖아요 예. 폭탄 그래서 돈 공을 폭탄을 받을 때마다 돈이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폭탄을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자기가 있을 때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제 돈을 다 잃게 예.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조차 그 오스트라시즘을 당했을 때 페인이 나왔다는 거죠. 아 폭탄을 돌릴 때도. 네. 아 그래도 폭탄이라도 왜 안 줘? 네. 라고 생각한다? 네. 생각이 아닌 거죠. 본능이죠. 본능이니까 경제적인 rational decision making은 그냥 완전 거고. 아니고. 네. 저 폭탄이라도 나한테도 공평하게 좀 줘. 야 진짜 이상하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물에 떠내려갔는데 산 꼭대기에 있던 우리 집만 물에 안 잠겼으면 나는 괴롭다는 겁니까? 왜 나만? 이게 뭐야? 좀 면목이 없긴 하겠죠. 왜 우리 집만 안전한 거야? 아니 근데 저거 돈은 완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저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당연히 돈은 나한테 안 줬으니까 내가 손해니까 네, 아니, 네. 나 기분 나빠. 그건 기분 그럴 나빠. 수 있는데 근데 오스트라시즘 versus 인클루전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네. 그래.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을 받아도 그러니까 나 혼자 외톨이가 되면 싫은 거지. 심리적으로 페인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상 받았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돌아가는 하니까 그러니까 집단에 묶이지 않은 것에 대한 괴로움이죠. 상도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그게 화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 다 받았는데 네. 나만 안 받으면 왕따가 되니까 괴롭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 못 받은 상을 나 혼자 받을 때도 내지는 다 한 대씩 회초리를 맞는데 나만 안 맞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좋은 건 좋은 거고. 건데. 그건 좋은 네네. 건 좋은 건데. 네네. 하여튼 집단에 못 들어갔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그럼 전 알아요. 맨날 그 학교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나만 칭찬받고 나만 1등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사실은. 실제로 내가 뭐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한 뭐 미팅 하잖아요. 네. 남자 한 10명, 여자 10명 가면 네.
그럼 미팅하러 나가면 나랑 같이 나가는 우리 과 동기 9명은 항상 슬픈 거야.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대표님 다 편집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도 불편하더라고. 나도 진짜 불편하네. 나도 불편해. 불편해. 네.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이제 보통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토로하면 그 친구들이 야 어차피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 시켜준 게 고맙지. 그치. 안 불러주면 고맙지. 네. 그래서 그러네. 이제 실험을 한 게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한테서 왕따를 당했을 때, 그럼 어떠냐. 야, 그래도 싫을까? 내가 싫어하는 집단인데 내가 나를 안 불러. 집단. 그럼 내가 싫어하는 부장님이 토요일 날 등산 가자고 해서 김대리, 박대리, 최대리만 데리고 갔고 나는 나 안 불렀어. 안 했어. 야, 김대리, 나도. 최대리, 박대리 막 짜증 나가지고 등산 끌려갔다 왔어.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야 될 것 같죠. 진짜 사회생활을 못하다 뭐. 좋아요, 그럴 때? 좋죠. 근데 네. 그 밑에 또 심리작용이 이제 싫다는 심리작용이 밝혀진 실험인데요. 야. 여기서 호주 노동당과 자유당이라고 정치적인 정당이 두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수정당 백인 KKK단 예. 같이 이제 인종차별하는 예. KKK단이 있는데 보통 대학생들은 이 KKK당을 아주 혐오합니다. 예.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당신은 다른 두 사람이 자유당일 때가 있고 다른 두 사람이 노동당일 때가 있고 예. 다른 두 사람 나를 왕따를 시키는 다른 두 사람이 KK단인 거예요. 근데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쟀을 때 여기 보다시피 내 정당 그리고 상대방 다른 라이벌 정당 예. 그다음에 아주 싫어하는 KK단 봤을 때 이 감정 상태가 이제 오스트라시즘에서 낮게 나타났죠. 그룹에 짜지지 않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서 왕따를 당했을 때도 감정이 확 내려갔죠. 인클루전 할 때보다. 아, 그러니까 오른쪽 하얀 거는 내가 포함됐을 때 네네, 감정이고 네네. 내가 왕따 당했을 때가 회색 감정인데 네네. 비슷하게 어떤 정당이건 간에 비슷하게 그냥 기분은 안 좋더라. 네네. 항상. 네네. 그래. 이건 진짜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집단한테 왕따를 당해도 일단은 기분이 상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집단이 진짜 중요하네요. 사람은 집단에 묶인다는 그 느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집단 동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나오는 챕터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다수. 인간의 다수에 대해서 아 이거 우리 합니다. 지금 책을 하나씩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챕터별로 계속 네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교수님이 여러분이 책을 안 읽을 걸 이 챕터 끝났고 이 챕터 끝 이 챕터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네. 이렇게 집단마다 다른 규범 판단 사회 규범 판단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집단마다 이렇게 다른 믿음과 판단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세 사람의 참가자, 실제 참가자들이 있었고요. 예. 아주 껌껌한 룸에서 이제 조그만 불빛을 5m 밖에서 이제 비춰줬어요. 예. 네. 그래서 얼마만큼 아니 이 불빛이 움직이는지 움직인다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판단을 해서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첫날에는 보시면 참가자 1, 2, 3이 있는데 이게 예예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룹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참가자 넘버 1은 1은 이제 한 18cm 정도 이제 움직인다고 했고 참가자 2는 5cm 정도 예. 참가자 3은 뭐 1cm 정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 똑같은 세 참가자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걸 보고? 네. 똑같은 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줄어드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죠. 아 그룹으로 모여서 셋이 네. 셋다 이리 와?
네. 자, 너부터 얘기해라고 하면 남이 네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첫날은 난 15cm라고 소신 있게 얘기하고 쟤는 1cm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저는 10cm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의 모든 그룹이 비겁한 것들 넷째 날 정도 되면 똑같지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네네. 5cm로 수렴되더라. 네네. 어떤 그룹은 5cm, 어떤 그룹은 2cm, 어떤 그룹은 10cm.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세 그룹이 모인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인다. 넷째 날의 정도에는 이게 모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불빛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이게 또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동 운동 현상이라고 우리가 껌껌한 데서 불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 네,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착각에 의한 판단을 서로 나눴고 그래서 합치된 의견조차 이제 움직인다고 그랬고 이제 그게 또 그게 딱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집단마다. 집단적인 환상이 생기는 거네요. 네네. 사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집단의 믿음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집단을 8번 제너레이션을 바꿔봤어요. 예. 한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 날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8번 동안 계속 5cm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희한하네. 네. 그래서 판단을 서로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교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처음에는 18cm, 5cm, 1cm로 다 나뉘잖아요. 네네. 왜 하필 5cm로 합쳐졌을까요? 전부 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18cm가 맞는 것 같아로 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1cm로도 다 갈 수 있는데 네네. 왜 5cm로 모였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팀은 5cm지만 또 다른 팀은 또 10cm가 되고, 네. 또 그 다른 팀은 뭘까요? 1cm가 되고, 그거는 아마 그냥 제 심리학자적인 판단으로는 참가자 1이 조금 뭐 더 어그리어브? 좀 남의 의견을 잘 듣는 네, 동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2는 좀 자기 주장이 뚜렷했나? 좀 목소리가 컸나? 좀 카리스마가 있었나? Something like that. 아, 그럼 양극단이 배제되고 그 미디엄이 부각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한쪽으로 모이기는 모이지만 네, 한쪽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프리딕션 하기는 아마 레인지 중에 이제 되겠죠. 네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랍니다. 우연히. 우연히 5로 몰린.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소셜 컴펠슨 디어리랑 소셜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이 존재하나 아니면은 테슬라에 예. 인베스트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성공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나 이렇게 정답을 알기 힘든 예. 문제들에 직면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리서치를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보다 예. 남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컴페어 해보고 그것을 기존 사실화 그것을 사실이라고 소셜 리얼리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서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저건 네. 아까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거에 의존한다고 네. 설명을 주셨는데 네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불안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답일 가능성이 수학적, 과학적, 합리적으로도 답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저렇게 둘 다라고 봅니다. 저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단의 규율 같은 게 다수가 믿지 않으면은 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래픽처럼. 예.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게 사람들의 생존에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의 자존심, 뭐 자신의 자존심을 집단에 더 엉기기 위해서 집단에 포함되기 위해서 예. 집단의 동조를 더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네네. 합리적인 선택이 순위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확실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일단 불확실하면 남들 이렇게 합치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렇죠. 근데 그게 자존감 결여의 결과인지 아니면 합리적 판단의 결과인지는 양쪽 다인 것 같다. 네네. 자존감 결여는
인간 레벨에서의 팩토고 그다음에 합리적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집단 레벨의 집단 레벨에서는 그럴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다. 둘 다 만족 사는 결론이네. 이해됐습니다. 사슴들도 다수결로 정한다는 또 리서치가 있습니다. 아, 사슴들도요? 네. 우와. 물 먹을 때 이렇게 물 먹다가 이제 표범인에 오게 되면 예.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 뛰어가야 되잖아요. 되는데. 그때 이제 다수의 사슴이 목을 들게 되면 간다. 아. 네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위험할지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는데 한두 명이 있을 모르다가, 때는 안 그러다가 이제 다수의 사슴이 되게 되면 그렇게 쟤도 목 들고 그럼 일단 가자. 그렇지. 그럼 나는 굳이 목 들지 말고 뛰어. 그러네. 야, 그거 합리적이네. 그거는. 네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조 실험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확실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게 깜깜한 데서 불빛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네. 이게 알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이제 동조를 하고 불확실한 질문을 한 탓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몰리지 한쪽으로. 네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정답이 확실한 질문에서는 동조를 벌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됐죠. 네. 이 실험에서는 아주 확실한 아주 쉬운 문제에서 실제 참가자 한 명은 답을 알고 있죠. 확실하게 정답을. 근데 틀린 답을 연기하는 이제 다수가 있는 거예요. 틀린 답을.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 뭐 이런 거? 네. 빨간과 파랑을 합치면 주황색이 된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보라색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이제 X랑 길이가 똑같은 라인을 찾는 거예요. 아, 그게 실제 문제였어요? 네네. X하고 똑같은 걸 찾아라? 네네. 저걸 틀려요? 네. 다수가 틀리는 거예요. 원래 A인데 정답이 A인데 B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들. 네.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정답이 B인데 자꾸 A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다른 사람들이. 네네. 이게 실제 실험입니다. 여기 하버드에서 요거 한 실험인데. 문제가 살짝 너무 명확하느냐 조금 명확하느냐로 자꾸 나눠본 거네요. 네네네. 이런 문제를 냈네.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이 5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10명이 7이라고 주장해봐야 미친놈이 아니야? 있네, 진짜. 그럴 텐데. 다들 미쳤구만. 무조건 5입니다. 라고 답할 텐데 이거. 네네. 요거는 혹시 내가 눈이 어두운가?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아무래도 짧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보여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문제를 냈네. 네, 여기서 7명이 이제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 중 6명은 다 연기자예요. 아주 심각하게 연기를 하고 있죠, 여기.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꺼봉해 보이는데 불쌍한 참가자예요. 예. 그래서 자꾸 틀린 말을 이 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표정이 이랬다가 자세히 보려는 거 이제. 이러면서 이상하지? 자세히 보려다가 내 눈이 이상한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더 이제 표정이 더 찌그러지죠. 예. 야. 네네. 이 실험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다수와 동의를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할 때.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0%? 의외로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는 80%도 더 많을까? 이렇게 확실한데? 정답이 확실한데도요? 그래도 의외로 소신파들이 없어요. 내 나의 경험에 따르면 맞아. 한 93% 정도가 아니야 그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 75% 75% 그거 봐 그거 봐 너무 네네. 많지 다수와 한 번은 동의를 하는 예. 답변했습니다. 아니, 여기 교수님 저거는 나라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인에 대해서 저렇게 네네. 하면 한 88%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 조사 결과도 콜렉티비즘 컨츄리에서는 이 동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여기는 인디비주얼리스틱 컬처인데도 그렇게 75%나 야, 이건 재밌다. 이건 남성 거죠. 여성으로 나누든 지능지수로 나누든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네. 여성이 더 동의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네네네. 더 동조를 잘해요. 네네네. 아, 근데 여성은 사회적인 규범이 있다 보니까 여성은 남들이 저거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동조가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A가 답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B라고 하니
남들 감정을 배려해서 그래 B가 맞아 B라고 답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어, 그렇지. 내가 나도 B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아 분명히 A인데 그래 니들이 마음이 좀 그러면 나도 동의해줄게.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죠. 있죠. 약간 측은지심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컨트롤 그룹 여기는 이제 다수가 없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면 그 거의 100%인데 100%인데 아. 근데 다수의 영향을 받은 조건에서 실험자들은 보시다시피 코렉션 레벨이 확실히 떨어지죠. 이야, 틀린 답을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다수를 넘어서서 이 책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수 남기는 강한 자. 야 여기서부터는 2부로 가야 되겠다. 2프로 이야기네 2프로. 이거는 지금까지는 집단에 그냥 뭉쳐 있는 사람들이고 집단에 뭉쳐 있지 않은 소수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잖아요. 난 저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아까 네. 80% 75%에 안 들어가는 소수 그 2, 30%는 어떻게 하느냐. 어 정말 이게 네네. 오늘의 메인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2부에서 네. 아 재밌는데요 책. 이건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